뭐야, 쟤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아니, 나 오늘. 아니, 회사 개판이야. 아니, 아니, 오늘 밥 먹으러 가. 아, 밥 먹으러 가. 아, 지금 희연님 채널이야? 아니, 제 채널. 아, 혹시 다녀와도 될까요? 얘는 여기저기 치대지게 바래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빌드업이야, 빌드업. 무섭게 여기저기 씨. 아니, 빌드업. 아, 치대지게 바래 느낌으로다가. 내 채널에서는 아직 안 친해졌어. 그니까. 뭐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간단한 거? 뭐 드시지? 남맥 할까? 어? 난맥주? 아, 재현님. 근데 젠데 시트 없어가지고. 근데 젠데 컨텐츠는 괜찮다고 하다. 아니, 근데 나들 맥주 왜 그러지? 일반하지만 송대일이 진짜 이상 안 좋아. 제 남의 여자친구 제일 좋아해. 이상적으로 봐. 아, 근데 이상형이 낯선 여자긴 해. 근데 진짜 나? 아니, 진짜 나? 아니, 주제가 친해지길 바라니까. 아니, 그냥 확실히. 가. 근데 알지, 희연 술 먹으면 엄청 끼불 있는 거. 네, 그건 맞아. 대기가 좀 초콜릿이 좀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차피 그 정도로 먹는 거 아니라서. 그 정도 먹고 그래. 아니 근데 우리 나도 그 정도로 안 먹으려 했는데 우리 8병 먹었잖아. 그래서 대기님 맡겨? 그랬어요? 아니 그 정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터치 은근 슬쩍 막 하고. 오 씨. 어차피. 근데 왜 신발을 갈아신어? 아, 밥 먹으러 어디 가게? 밥 먹으러. 아, 밥 먹으러? 나가려고. 아니 근데 점심시간이 7분 남았는데 왜 지금? 저는 7분 일찍 하고 1분 끝내려고요 지금. 아니 그걸 왜 누구 마음대로 회사 지침이 있는데 왜 12시부터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따라가는 거 아니면 안 돼? 어 누구 마음대로. 아, 안 따라갈게. 따라갈래? 안 따라. 안 따라갈래. 아 우리도 컨텐츠 하나 찍어야 되지 않나? 따라가봐. 이거 메고 가. 이거 메면 너무 뜨는 티잖아. 아니 왜냐면 이게 변장이야. 아니 이게 강아지 가방인데. 아니 이게 강아지 가방이라고. 아니 아니 변장해야 돼. 죄송해. 따라하고 싶어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컨텐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거지. 컨텐츠. 아 빨리 갈까. 근데 이거 굳이 찍지 말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 굳이 찍지 말까? 아 빨리 오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 왜 화를 내. 대인님 빨리 오세요. 아니 대인이가 뭐 얼마나 늦게 온다고. 아 이게 좀 느리게 오시지. 얼마나 늦게 온다고 뭐라 그러네. 분리불안증이다 지금. 어디로 왔어? 성남전자라는데 하남자네. 하남닭이네. 먹방 컨텐츠 찍으러 왔다니까요. 아, 아 맞다. 먹방 컨텐츠 이름은 제재제 먹방이라고. 재승 제열 제2의. 네 제재제 먹방. 아 어디로 왔어? 아 뭐가 어디로 가요? 맛집이. 아 재승 좀 기다려봐. 왜 이렇게 급해? 아니 둘이 뭐 이건 몰래 뭐 외도하는 줄 알겠어. 누가 보면 그냥 컨텐츠 찍으러 가는 건디. 알았어 알았어. M그라운드가 어디야? 아 이쪽이다. 개빨라. 다른 수컷과 함께 떠난 암컷을 질투하는 수컷의 행동. 이것은 참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허리춤에 손을 올린 채 자신의 몸집을 불려보는 아주 본능적인 행동이죠. 어? 뭐야? 아 우리 그게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 하고 있거든. 제재제 먹방이라고. 우리 그거 먹자. 아는 사람 여자친구를 꼬셨다. 없어? 고마워 아저씨. 메뉴가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나는 양념이 그래요. 양념 간장? 네. 양념만 후라이드 바는 거 없나? 뭐 아무 말 빨리 달라고 해. 중요한 거 없지. 아니 이거 먹방인데 지금. 얘 진짜 틈틈인 거 같아. 여자친구 진짜 칼같이 쟤는 칼이 진짜 공무원이야. 주말에 연락. 기억을 안 보고 있어. 아 몰라 난 안 들고 있어서. 주 갈래요? 아 그래? 진짜가 비열하고 일단 다리 엄청 무거워. 그리고 몸집이 다 옆에
아, 왜 만지? 아, 만지다니! 뭔 놈이야! 뭘 만져? 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뭐 볼일 있어? 뭐야, 언제 가네? 아, 우리 잘 먹었어. 재생 궁금하면 따라가, 2차. 아, 궁금해. 촬영하는데 방해되잖아. 아, 불안하. 아, 백수가 진짜 안 하는구나. 그래놓고 사실 촬영이었다. 존나 불안하다. 내가 어제 이랬거든. 그거 상담자 정재열. 아, 또 찍는다 또. 프렌즈 더 만나며. 안 해요 저는. 진짜 안 해요? 아, 안 해요. 아, 솔직히 질투 존나 하잖아. 진짜 안 해요. 그럼 나 진짜 친한 남사친이 지금 여행 갈 때? 나 어디서 말했지? 목적이 지금. 아니 목적이 불순해. 되는 토요일 날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 이 사람의 목적이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아니야. 아니 마침 토요일 날에 만나서 연락이 왔어. 난 만나요 토요일. 그럼 토요일 날 술 먹으면 되겠네. 술 먹을 수 없는다 그러면. 내 술 먹고 나한테 연락. 뭐야? 왜? 왜? 아니 연인 사이에 질투가 나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죠. 아. 근데 나는 안 나. 너 나 나와주신 선배님과 의사 선생님이랑 만난 거 알겠는데 나는 편할 때 안 웃었어. 아 왜 저래. 나는 방심했어. 아니 진짜 그냥 희연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밥 먹고 와봐. 아 그럼 진짜 맞아. 제인도 진짜. 제인은 결혼할 놈이라 안 돼. 질투 안 돼. 아니 이미지가. 자꾸 이미지를 해. 질투를 하는 거야. 그냥 질투한다고 하면 안 돼? 근데 정재로 왜 질투하는 거 인정 안 해? 난 진짜 안 하니까. 그럼 나 제이 엉덩이 만져도 돼? 제이 엉덩이 만져도 돼? 왜 질투를 떠나? 내가 너 그래 그럼 불러도 돼. 그건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돼. 난 너가 나 하는 건 내가 싫어 당사자. 근데 그럼 제이가 싫다 그럼 내가 안 할게. 제이가 그럼 그 엉덩이 만져준 걸 좋다고 하는 완전 네? 안 돼? 질투나? 아니 재수는 진짜 있어. 증거가 너무 많아. 아니 그게 그냥 컨텐츠라서 억지로 한 거예요. 컨텐츠 그러면 그냥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밥 먹을게요. 술 마실게요. 진짜 나 진짜 술 먹어. 진짜 먹어. 알았지? 그냥 제이님도 드세요. 희한. 아 왜 제이까지 먹고 넘어져? 그냥 클럽 가. 아 클럽? 내가 클럽 너 희한 입장시켜. 아 진짜? 아 아니야. 희한은 클럽으로는 질투 안 나. 나도 안 할 거 같아. 나도 힘 많이 써서 내가 돈 줘야 돼. 아니면 할렘 부자 갖고 얼굴 싹 가지. 아 외계인 부자 가지. 어? 시연 그냥 그대로 딱 가지. 어? 할로윈이라 입장하겠습니다. 입장하고 오셨군요. 희연이 일단 남자친이랑 토요일 날 술 먹어. 제이님이랑 이번 주 주말에. 아니 왜 제이야. 그럼 나 또 술 먹을게. 촬영 이거 카메라 없이 그냥 나 오랜만에 만나서 생길게. 알겠어. 난 진짜 상관없는데. 그건 아, 얘기 상관없다는 거야. 제이님 클럽 갈래요? 지금 이렇게 불탔죠? 지금 그 남사친 인스타 계정 찾고 있어. 그때 여행 갔을 때도 질투해가지고 분위기 맡긴 갔죠? 김현 핸드폰을 제가 살짝 봤는데 이라는 남자랑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오라! 오라잇. 아니 근데 뭔지 얘기를 하고 올게요. 어? 어? 나 카메라 들어가려고 있었는데 왜 물어? 분위기 맡기기 가버렸죠? 촬영해서 물었어. 은신소 연락했죠? 이제 기발했죠? 은신소에서 두 개에서 오죠? 나도 제보 하나 했죠? 외계인 정체 밝혀주세요 하나 했죠? 진짜 너 존나 이해한다 이렇게 나왔어. 너 지금 만나면 엉덩이 존나 만져야 돼. 네 여기십니다. 존재하지도 않죠?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